안녕하세요. 행복한 꽃 하나 다육이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요 시흥 주글동의 다사랑 다육에 왔습니다. 오늘은요 국산 수제 화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새롭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형부터 해가지고 큰 대형까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보시고 선택해 주시면 되십니다. 카드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세트 판매로 사장님께서 이렇게 두 개 세트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만약에 나는 하나만 사고 싶어, 단품으로 이제 다섯 개 사고 싶어요,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단품 가격은 따로 문의를 주셔야 되고, 두 개 세트로 해놓은 것은 거의 할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품하고 가격이 다를 수 있어요. 낮게 구매랑 구매 가격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경우에는 꼭 문의 부탁드리고요. 여기는 다사랑다육입니다. 다사랑다육 010-8720-6530으로 문의 주시면 되시고, 자막 상단에 항상 제가 올려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문자 하시면 되고요. 주소도 항상 올려드리니까 찾아오시고 싶으시면 오셔도 되시고요. 1번부터 해서 번호 아래층 3층에 이렇게 1, 2, 3층까지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번호대로 보여드릴게요. 1번입니다. 1번은요 두 개 세트로 해서 24,000원 건이분이에요. 건이분이고, 요거 사이즈가 보면 지금 빨간색도 있고 블랙색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깔은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고 2종으로 가져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높이 지름이 한 9cm 9.5cm, 높이가 한 9cm 조금 못 미치는데, 지금 저기 스타일은 요렇게 보시면 빨간색이에요. 이게 입구가 나팔처럼 좀 벌어져 있고 아래쪽이 통통하고 동글동글 다리가 되어 있고요. 건이 공방분이고, 요거 이게 블랙 초콜릿 블랙색이냐 레드색이냐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조이콤 넣으면 요런 사이즈, 요거 요게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하셔도 돼요. 같은 색을 하셔도 되고 그건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1번은 요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1번도 건이분이에요. 요거는 이제 3개 세트로 해놓으셨네. 이거 신상 같고요. 조이콤 넣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지. 보시면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사이즈를 보여드리면, 지름이 한 12.5cm, 12.5cm, 높이가 한 10.5cm, 11 조금 못 미치네요. 한 10cm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건이 공방분인데, 요것도 새로 들어온 신상인가?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고요. 다리가 이렇게 세 개 붙어 있고, 입구가 좀 넓고 밑에 부분이 좁아지죠? 스타일 이쁘죠? 이렇게 보석이 박혀 있는 요거 세 개 세트로 보내드려요. 35,000원입니다. 이거는 이가분이에요. 이가분이도 새로 나왔네. 이렇게 생겼어요. 오, 이쁘죠? 해바라기 꽃이 크고 사지가 이렇게 붙어 있고 다리 세 개 보시고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트윈분 같이 되어 있네요. 이것도 두 개 세트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초콜릿으로 테두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하나는 안 되어 있어요. 조이컵 넣으면 사이즈가 이렇게 널널하죠? 크죠? 입구 사이즈가 지금 전체가 15. 네 겹만 쟀을 때는 한 12.5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11.5cm 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11.5cm. 아주 사이즈가 넉넉한 화분이네요. 보니까 이렇게 사이즈가 넉넉합니다. 이렇게 세 개 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것도 지금 이쁘네요. 창 심어도 되고 군생도 심어도 될 것 같아요. 두 개 세트에 35,000원. 이가분이고요. 요건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도요 두 개 세트로 되어 있어요. 인동분이에요. 인동분이고, 요것도 롱분이죠. 파란색 분 블루톤이고요. 지름이 9cm, 높이가 한 14 정도 나옵니다. 정확하진 않아도 오차는 있을 수 있어요. 요거는 인동분이고, 조이콤 넣으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들어가요. 들어가거든요. 쏙 들어가고요. 요거 가격은요 인동분 두 개 세트에서 25,000원에 드립니다. 보석이 이렇게 박혀 있고요. 롱분이고 다리 네 개 붙어 있어요. 이렇게 좀 요거 보시면 이렇게 굴곡들이 있어요. 쭈물쭈물한 느낌이에요. 파란색 블루톤의 화분이네요. 4번 세트 롱분 요거 25,000원입니다. 입니다. 5번은요, 요게 롱분, 똑같은 화분 두 개 세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화분, 빨간색 화분이고요. 다리 부분에 이렇게 트임이 있고요. 바람구멍이죠. 사이즈가 지름이 한 9cm 정도 보시면 되고, 높이가 13.5 이렇게 나와요. 요게 입구가 좀 좁고 통이 넓은 거 보이시죠? 그런 화분이에요. 조이콤 넣으면은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요거 빨간색 분 두 개 세트에서 15,000원에 드립니다. 은정분이라고 써 있네요. 5번입니다. 6번입니다. 서형 공방분이라고 써있고요. 조이컵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이거는 창 심으면 맞는 그런 디자인이죠. 다리가 롱 다리고요. 지름이 14cm 해버려. 높이가 11.5cm 정도 나오고요. 요거 디자인은 다 똑같아요. 두 개 세트로 해주셨어요.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다리는 길고, 이런 디자인이에요. 요거는 6번입니다. 6번으로 해서 20,000원입니다.
1번도요, 이것도 서연분 똑같은 공방분인 것 같아요. 지름이 하나는 15, 요거는 14 이렇게 나오네요. 높이는 한12 정도 나오고요. 요것도 이제 디자인은 똑같아요. 보시면 요게 조금 커 보이죠? 이렇게 두개 세트로 해서 요것도 2만 원이에요. 이건 7번으로 하시면 되시고, 다리가 롱다리 화분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런 화분입니다. 이쁘죠? 7번입니다. 도 이렇게 사이즈가 큰 대형 사이즈네요. 조이콘도 뭐 아주 큽니다. 이렇게 큽니다. 이것도 디자인이 앞에 코사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것도 지름이 상당히 클것 같아요. 지름이 한 17, 높이가 14. 지름이 17 정도 나와요. 요건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런 다리. 반달 모양 뚫려 있죠? 이렇게 두개 세트에서 28,000원. 28,000원 두개 세트. 요거는 8번으로 하시면 되세요. 이제 고생 공방분이고요. 요것도 다 이렇게 들어가요. 저희가 여기가 중 사이즈 롱분이에요. 중 사이즈 롱분이고, 앞에 큰 코사지 무늬가 있고, 지름이 11.5, 높이가 16.5 그렇습니다. 요것도 두개 세트로 해놓으셔서 28,000원인데, 옆에 코사지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되어 있고, 다리 세개 들어가 있고, 요것도 블루톤의 화분입니다. 이 화분 이쁘지 않아요? 저희 개인적으로 이거 굉장히 가성비 좋다고 제가, 이쁜 화분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저는 좋아해요. 저는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두개 세트 28,000원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10번이 완전 대형인데요. 이건 흑거울 화분인데, 하나에 28,000원인데요. 와, 완전 큽니다. 사이즈가 이렇게 통통한 화분이에요. 어머! 떨어졌다. 떨어질 뻔했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자가 떨어졌네요. 자를 주워 오겠습니다. 자, 자를 주웠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커. 와, 다리 보세요. 요런 다리예요.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18cm 지름이. 18cm, 높이가 18cm, 높이도 18cm인데요. 요거 28,000원 아까 가격. 10번 흑거울 화분 28,000원. 와, 근데 이게 엄청 커요. 이렇게 사지가 이렇게 크고, 뒤에 이렇게 요런 다리. 와, 큽니다. 대형 화분입니다. 28,000. 요거는 10번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10번 화분 보여드립니다. 11번은 3개 세트로 됐고요. 다나 공방 화분이고, 요것도 사이즈를 재드릴게요. 사이즈가 9cm. 높이는 8.5cm 정도 될것 같아요. 조이컵 넣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거는 다나 공방분인데 3개 세트로 해서 24,000원에 드리는데요. 요런 색깔과 요런 이런 디자인, 요렇게 디자인, 이런 디자인도 있어요. 다리가 3개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3개 세트로 24,000원에 3개 세트 24,000원에 드립니다. 이것도 다나 공방분이고 좀 사이즈가 아까 것보다 커요. 조이컵 넣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고요. 요거 사이즈 재보면 11cm, 높이는 한 9.5cm, 9.5cm 정도 나옵니다. 하얀 백색 톤의 화분이에요. 다리가 3개 이렇게 붙어 있고요. 유약이 밝은 것처럼 아주 반질반질하네요. 요거는 여러분 다나 공방분, 요거는 2개 세트 29,000원에 드립니다. 이거 12번입니다. 13번은 도양분이에요. 조이컵 넣으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것도 나팔 모양의 화분이고, 이렇게 생겼어요. 꽃이, 코사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뒤에는 초콜릿색이고, 여기 꽃 색깔로 3개 세트로 해놓으셨는데, 3개 세트에서 36,000원. 지름이 10cm, 높이가 9cm 정도 나옵니다. 요거는 13번 화분입니다. 화분은 그림이 화분인데 사각분이에요. 사각분이고, 요거는 4개 세트에서 38,000원인데, 지름이 한 10cm, 높이가 한 8cm 정도 나옵니다. 보시면 이렇게 주황색 코사지가 크게 그려져 있어요. 하얀 분 있네요. 하얀색 분. 사각인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그런 스타일. 4개 세트에서 38,000원. 그림이 화분입니다. 14번입니다. 15번은 꿈 공방 화분인데 파란 청바지 색깔 나는 거. 조이콥 넣으면 들어가요. 들어가고, 요것도 보석이 박혀 있고, 리본에. 그리고 다리 이렇게 생겼고, 밑에 부분이 통통하죠. 요거 2개 세트에서 2만 원이에요. 꿈 공방 화분이고, 사이즈는 9cm, 높이 11cm 정도 나옵니다. 요거는 15번입니다. 6번은 키움 공방. 이것도 롱분이에요. 조이컵도 여유가 있고요. 2개 세트에서 39,000원에 드리고, 사이즈는 8.5cm,
9cm, 높이가 12cm 정도 나옵니다. 요거는 그 키움 공방 허수아비가 이렇게 다리 3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16번입니다. 7번은 더 나은 공방 화분인데, 요걸 2개 세트로 28,000원에 드릴 거예요. 28,000원인데, 사이즈가 14. 높이가, 이거 가성비 좋지 않아요? 높이가 10.5cm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그림이, 요거 그림도 있어요. 요런 그림, 큰 코사지 꽃그림, 뒤에는 이렇게 생겼고, 요거 밑에 부 다리 보여드렸죠? 넓은 원형 화분인데, 요거 2개 세트, 요거, 요런 스타일도 있거든요. 요거 원하시면 요거 달라고 하셔도 되고, 그냥 랜덤으로 아무 말 안 하시면 랜덤으로 보내드릴 거고요. 요거 여러분 2개 세트로 28,000원에 드립니다. 요거는 수목분이에요. 이건 18번이고, 요거도 지금 보시면, 36,000원인데 지름이 12cm, 높이가 한 11.5cm 되거든요. 이것도 다리가 이렇게 길게 있고요. 디자인 전통 문양 수목분이라고 찍혀 있고, 보라색이랑 요 노란색이랑 핑크색이랑 이렇게 세개 세트로 해서 36,000원에 드립니다. 이건 수목분이에요. 18번으로 데려가시면 돼요. 소형보다 중형이 가깝습니다. 19번 2개 세트로 해서 이건 수입분이죠. 요거는 14,000원에 드립니다. 14,000원. 사이즈는 11cm 정도, 높이는 10.5cm, 11cm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수입 들어온 분이에요. 요렇게 다리에 구멍이 뚫려 있고요. 보시면 넉넉하나 보니 요것도 착용시면 이쁠 것 같아요. 다리가 안정감 있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이런 다리로 되어 있고요. 2개 세트 14,000원 소개해 드립니다. 19번입니다. 또 수입분이죠. 이렇게 긴 롱다리가 있는 이런 화분. 이거 2개 세트에서 18,000원. 18,000원이고, 이거는 목대가 있는 거 심으면 될 것 같아. 10.5cm 지름이, 높이는 12.5cm. 조이콤 넣으면은 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죠. 요거는 20번입니다.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3개 세트에서 15,000원. 조이콤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국산분이고요. 이게 지름이 11cm. 높이가 9cm 정도 나옵니다. 요건 똑같은 화분이에요. 이렇게. 다리는 이렇게 생겼고요. 요런 디자인입니다. 요거 3개 세트에서 15,000원 드립니다. 12번도 3개 세트에서 요것도 15,000원. 요렇게 조이콤 넣으면 되고, 이건 사각분이에요. 사각분. 거품분이라고 써있네요. 지름이 한, 이것도 9.5, 높이가 한 9cm 정도 나옵니다. 요렇게 생긴 똑같은 화분이에요.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사각인데 밑에가 좀 좁아지는 그런 스타일의 화분입니다. 요거는 3개 세트에서 거품분 15,000원 드립니다. 3번입니다. 원형분이고요. 이렇게 다리 생겼고, 보시면 동글동글 원형이죠. 요거는 조이콤 넣으면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고, 요것도 사이즈 14,000원이네. 두 개 12cm 지름이, 높이가 8.5cm 조금 안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노란색 바탕입니다. 광이 좀 없어 보입니다. 이거는 23번 14,000원 소개해 드리고요. 15번도 요 화분인데요. 요것도 지름이 한 10cm, 10.5, 높이가 10cm 정도. 요런 화분, 꽃꽃사지가 있고 사각이고요. 사각 타원형. 다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 부분에서 좁아지죠. 요런 빨간 꽃도 있고요. 조이콤 넣으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요거 사각 타원형분, 요거 19,000원 2개 세트 24번이에요 25번입니다 요것도 지름이 넓직하죠. 13이나 나오네요. 높이가 12.5 나오고요. 요것도 조이콤 넣으면 이렇게 여윳이 들어갑니다. 위에 밑에보다는 골뱅이 화분이라고 하죠. 이거를 밑에보다는 위에가 넓어요. 위에 부분이 사이즈도 넉넉하고, 요거 2개 세트에서 22,000원이에요 22,000원 이렇게 2개 보내드릴게요. 요거는 26번 세트인데요. 요 화분이에요. 이거 요런 분. 청동 느낌의 화분. 요 입구가 좀 더 넓죠. 밑에 부분 통통하고 이렇게 중간에 허리가 있고, 요거가 넉넉한 중사이즈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름이 12, 높이가 11 정도 나옵니다. 요것도 2개 세트에서 토어분인데 28,000원에 드립니다. 조이콤 넣으면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이렇게 토어분 26번 2개 세트 28,000원 드립니다. 요것도 2개 세트 15,000원 드려요. 이렇게 조이콤 넣으면 여유가 있고요. 요거 27번이에요. 27번 지름이 12cm, 12.5, 높이가 11cm. 요거는 베트남 수입분이네요. 이렇게 거품분으로 되어 있고, 요거 여러분 2개 세트에서 15,000원 드립니다. 18번입니다. 18번은 요것도 수입분은 아닌가? 수입분 아닌가 이거? 안 찍혀있네. 요런 화분이에요. 널찍한 화분이네요. 2개 해서 16,000원 드려요. 요거 지름이 12cm. 높이가 12cm. 오, 넉넉한 화분이네, 사이즈도. 요거 핑크와 블루톤인데, 요거 2개 세트 16,000원에 드릴게요. 요거는 수입분 같은데, 요것도 2개 세트에서 24,000원. 요런 화분, 파란색분.
여기 안에는 먼지가 들어간 거예요. 쓴게 아니라. 조이콘은 이렇게 여유가 있고요.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두개 세트에서 24,000원인데요. 요거 12cm, 높이가 13cm 정도 나오네요. 요거 29번입니다. 30번은 이렇게 꽃병 같이 생겼어요. 손잡이가 있고. 요거는 하나에 지금 만 원에 판매드리는 건데, 세개 하시면 27,000원에 드리거든요. 입구 사이즈만 보면, 한 9cm 입구예요. 전체 외경. 이거는 높이가 14 나오는데, 내경은 한 6cm 돼요. 입구가. 입구만. 이게 꽃병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목대가 긴거 심으면 맞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밑에 부분 통통하고 다리 이렇게 되어 있고, 색깔은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드릴 거예요. 가격은 27,000원입니다. 30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거다 보여드렸죠. 30번까지 있었네요. 그래서 큰 대형 사이즈 이렇게 있었고, 그다음에 중형, 소형 다 여러 가지로 해서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보여드렸는데요. 국산 수제분이 줄을 이루고 있고, 베트남 분 가성비 좋은 베트남 수입분 이렇게 들어가 있었어요. 요거는 다사랑다육에서 판매되고 있는 화분 국산 수제분들이고요. 이제 번호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낱개 구매 원하시면 별도로 사장님께 문의 주세요. 여기는 시흥 다사랑다육이고요. 전또 다른 시간에 여러분 다른 영상을 또 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만나요. 오늘도 추운데 건강하세요.